6학년 때쯤에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직장 상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일을 이것저것 모르냐는 식으로 대할 때 속으로만 상사에 대한 욕이 막막 나왔대요. 가르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자꾸 그 짱돌을 그리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짱돌 어차피...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히 바로 나왔어요. 그냥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래서 뭐 어떤 방향으로 돌아와. 어, 돌아와. 저 눈이 완전 뿅 갔어요. 이 책 갈피를 보면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도 한번 같이. 저는 어른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른이들의 안데르센 안젤라 센입니다. 영국 국립 정신과에 IFT라는 클리닉이 있어요. 거기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또 스텝핑 스톤 CBT라는 개인 클리닉의 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IFT라는 기관을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그렇죠. 연간 160만 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제가 본 내담자만 해도 18세부터 92세까지 있으셨어요. 92세요? 네. 92세는 어떤 게 고민이세요? 우울증으로 오셨어요. 아... 네. 항상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 단조롭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 아... 삶의 의미가 없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할 말을 못하고 산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 네.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셨어요. IFT 모델이 있기 전과 후가 달라요. 정신 건강이 엄청 다르겠어요. 확실히 우리가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아주 중증이어야 됐고 그리고 또 2년 정도의 대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누군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국민 가수, 국민 라면처럼 정말 국민 상담소가 됐거든요. 우울할 때, 뭐 불안할 때 내가 아주 중증이 아니라도 흔한 그런 증상이라도 어디를 찾아가지? 찾아갈 곳이 없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딱 떠오르는 곳이 IFT니까요.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손절하는 법,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구분하는 법. 그만큼 사람들이 관계에 많이 상처를 받고 소통을 어려워한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듣다 보면 관계는, 소통은 위험하다. 쥐레밭이 언제든지 도처에 깔렸으니까 너는 항상 촉을 세우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고 그런 메시지가 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도처에 위험이 깔려있으니까요. 그래서 회피 모드가 발동을 해요. 우리 뇌 회로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자꾸 평가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맞아요. 지현 씨가 애쓰는 방식은 이거잖아요. 남들한테 무조건 맞춰야 한다. 그래야지 남들한테 뭐 쓴소리도 안 듣고 공격을 받지 않을 거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심하게 되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은 더 불편하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끊어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상처가 되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는 딱 가두 외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따돌려질 수도 있을 만큼 뭔가 부족한 친구라는 거를 이들이 알게 되면 날 떠나갈까봐 그거를 말을 아예 못했었어요. 저한테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거를 언젠가 대학교 가서 나는 사실 너희들한테 내 약점을 말을 못했어. 왜냐면 떠나갈까봐 엄청 그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애들한테 별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 너 그런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저 안에도 다 지연이가 있고 아마도 같은 문화에서 살았던 분들한테는 다 지연이가 있을 것 같아서 몰입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소통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여태까지 반응이 나왔습니다를 진단을 해주세요. 건강하지 못한 소통 방식, 말과 행동은 수동적 연두부형, 그리고 공격적인 부두저형, 그리고 수동 공격적인 돌려까기형,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단호박형,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소통의 스타일이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 유형이야, 이렇게 규정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의 패턴이에요. 밖에서는 한없이 퍼주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성격이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소통 유형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책에 따르면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이 행동을 하면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 네, 아주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구독자님들부터 사연을 받아왔거든요. 네.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있대요. 직장 상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일을 이것저것 모르냐는 식으로 대할 때 엄청 기분 나쁘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속으로만 상사에 대한 욕이 막막 나왔대요. 근데 회사 분위기를 해치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대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지적질해라 라고 말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감정이 나빠지면 덤벼들게 돼요. 네. 습관적으로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 템포 쉬어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세요? 네.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게 흐트러지고 산만했던 것들이 약간 잡히게 돼요. 비난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꼬리 잡기라고 하거든요. 말이나 행동이 모순될 때, 뭐가 안 맞을 때 가르쳐 준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잘 몰라요. 그분의 의도는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자꾸 그게 짱돌을 그리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짱돌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 단어 나왔습니다. 짱돌 그리지 마세요. 꿰부리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마음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마음 속에 달려가서 혼란스럽고 길을 잃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치하려고 하다가 헛발질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을 하든 간에 반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아니,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한 단어를 들었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나한테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이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그래서 두 가지 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거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동 공격적인 돌려까기형을 대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네. 왜냐하면 웃으면서 반대치잖아요. 짜증나. 그것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네요. 누가 돌려까기식이에요. 막 돌려까기 정말 헷갈리잖아요. 근데 다들 웃어.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좀 헷갈리네요 라고 분위기를 다운시키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그럴 때도 저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막 정말 화나가서 막 뒤집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세요. 그 분위기를 다운되든지 안 다운되든지 그 사람들의 감정은 일단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순 없어요. 그건 그들의 과제고 나는 내 과제만 해결하면 되는군요. 무슨 말이야? 좀 헷갈리네. What does that mean? 웃자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정말 confused한 표정 지어줘야 돼요. I'm a bit confused really. It may be very funny to you, but it's not funny to me. 이거다. 영어 문화권의 제스처까지 같이 나오니까 완전히 흡수가 돼요, 지금. 표정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말이 진정성을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친구 괴롭힌다. 특히나 10대 친구들. 웃자고 하는 소린데 농담인데 웃기잖아. 네. 꼬리 잡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할 말. 생각, 감정, 요구 하셔도 돼요. 끝에 가서는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레시피가 있다면 단호함을 좀 더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그쵸. 사람으로 가지 말고 행동으로 가면 이런 행동을 지속하면 난 너를 만날 수 없지만 그 행동을 이제 멈춘다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머, 너무 따뜻해요. 이게 참 제가 지금 갖고 있던 신념이 뭔지를 지금 깨달았어요. 대화나 소통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거, 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처럼 말씀하시면은 행동을 문제 삼지 이 사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방금 느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누구도 이기고 지는 사람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소통은 이기고 지는 싸움판이다. 이런 신념이 있다면 나는 안 지려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맞거나 때리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격하게 나올 때 난리가 나고 막 진짜 술판 뒤엎고 막 상대방도 소통이 이기고 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안 지고 싶어요. 그치? 네. 강압적으로라도 이기려고 할 때 네. 바로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또 있거든요. 뭐예요? 그것도 나와요. 뭐예요? 이렇게 정색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꺾고 들어가기. 너 뭐 머리가 그렇게 나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대답을 일단 맞습니다 해요. 부분 인정해주는 거죠. 다 모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부장님 네, 진짜 네. 맞습니다 이러면 약간 씩씩거리는 게 약간 누그러져. 저는 이거를 배운 적이 정말 없다고 네. 생각을 해서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다. 가르쳐주세요. 확 바뀌네요 상황이. 같이 일하자 협력의 네, 장이 되기 네. 때문에 칼끝이 좀 무뎌져요. 아 근데 왜 칼끝이 저렇게 들이대는 거야 처음부터. 그것도 좀 섭섭해.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안타깝네. 유산 후 언제 다시 임신할 거냐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상황. 영어에는 이렇게 pain이랑 suffering이 달라요. 뭐냐면